우린 종종 생각한다. 뭐 생각해? 우리가 본다고 우리의 피지컬 물리적인 환경을 본다고 생각하죠. 모처럼 그게 실제로 비로소 안에 있다잖아. 존재하다지.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환경을 우리가 본다고 우리 생각하죠. 말이 어렵게 했네. 마지막에 다시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제안하기를 뭘 제안하냐면 얘가 주어지, 얘가 동사고요. 이게 전치사에 따른 목적이고요. 계속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간접문 두 개 썼죠. 다시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제안하기를 뭘 제안했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 그로부터 세상을 또 원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보인다는 얘기지. 뭐였을 때? 한 그룹의 심리학자들이 부탁했을 때, 사람들에게 뭘 부탁했을 때, 에스티메이트 평가해달라고, 뭘 평가해달라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한 병의 그 물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평가를 부탁했을 때,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네, 목마른 사람들은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지. 뭐보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얘기네.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시 볼게.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부탁했을 때 사람들과 여러분 모여달라고 추정해달라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한 병의 물이 떨어져 있는지 추정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람들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야. 그것이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거야. 무엇보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죠? 생각한 대로 보인다는 얘기지. 차이인데 어떤 차이?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어디서? 신체적인 도전에서도 또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뭐 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들었을 때? 던지라고, 뭘 던지라고? 빈팩.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그죠? 네, 뭐, 어디에? 25달러짜리 기프트 카드에 콩백에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부탁받았을 때. 또 뭘 들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들을 거라고, 그걸 어깨에 들 거라고 들었을 때, 25달러 어깨로 들었을 때, 사람들은 던졌는데, 그들의 콩주머니를, 네, 9인치만큼 떨어지게, 평균적으로 9인치만큼 떨어지게 가깝게 던진 거지. 그치? 그러나 뭐였을 때? 그 기프트카드의 가치가 뭐였지? 0달러였을 때는 사람들은 던졌는데 그들의 콩주머니를 카드를 지나서 던진 거지. 1인치만큼 지나서 던진 거지. 멀리 던진 거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깝게 던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던졌다는 얘기죠. 힘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막 던졌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네. 아, 그러니까 멀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고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네. 네, 나도 이거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어휘 가지고. 네, 뭐 하면서 내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거리 목표로까지의 거리를 봤던 사람들, 어떻게 봤던 사람들? 짧다고 봤던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게 그거에 대한 소망을 컸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 짧다고 봤던 사람들은 아마도 뭐 했던 거야? 뒤쫓았는데 뭘 뒤쫓았어? 그들이 원했던 것을 더 자주 뒤쫓았던 거죠. 너무나 뭐 잡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인식의 오류는 그리고 실제로 어땠어? 이루었죠. 그래서 가깝다고 느끼니까 이루었겠지. 그게 이끌었는데 그 사람들 뭐하도록 이끌었어? 얻도록 이끌었죠. 뭘 얻도록?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도록 이끌었던 거죠. 뭐 이 문제 듣기 재밌는데 이 질문.